보신 대로 태풍은 일본을 직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비 상황 어떤지 태풍이 가까이 지나가는 길목을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주부터 가보겠습니다. JIBS 김태인 기자, 지금 제주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제주시 제주항 일대에 나와 있습니다.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북상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제주 전역에는 강풍이 불고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제주 전역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는 앞으로 강풍경보로 강화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태풍의 경로는 당초 예상보다 동쪽으로 더 치우쳤습니다. 제주도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 안에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일 새벽 4시쯤 태풍이 최근 접해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간접 영향이라고는 하지만 태풍의 강풍 반경이 400km에 달해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대 순간풍속 초속 35m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고 태풍경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최고 10m의 매우 높은 파도가 치겠습니다. 태풍이 최근 접할 때는 폭풍의 일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곳에 따라 시간당 최대 6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태풍 소식에 제주 지역 주요 항포구에는 2천 척에 가까운 선박이 피항에 있고 제주로 오가는 여객선은 현재 모두 끊겼습니다. 항공기는 일부 사전 결항을 제외하고 운항을 이어가고 있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 내일 아침까지는 지연 또는 결항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주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2단계를 발령했고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JIBS 김태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